오늘도 바다는 고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바다가 안녕과 평온을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엔 알게 모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주해양경찰의 김형옥 씨.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 지킴이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제주 해경의 경비함대. 김영옥 씨는 후배 여경과 함께 통신 장비 점검이 한창이다. 생각해야 돼, 실질적으로. 아, 지금 현재 감도 어떻습니까? 시간은 내려졌습니다. 아, 지금 최고 좋습니까? 이제 항상 해 줘야 되는데. 해양 경찰로 근무한 지 어느덧 20년. 배 위에서의 생활은 이제 그의 삶이 됐다. 해경이 되신 계기가 있어요? 예, 제가 해경이 된 계기는 어려서부터 바다 옆에서 살았고 또 학교를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또 해군 하사관을 제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사랑하고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고향이었던 한 사람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끝내 이루어진 셈이다. 그만큼 바다에 대한 애정이 컸던 까닭일까. 해양경찰로서 항상 바다 곁에 있으니 말이다. 가장 보람됐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물론 바다에서 이제 저희 우리 해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민들, 이 바다 가족들을 우리 힘으로 구조하든지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그게 우리 해양경찰의 이제 임무고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제주 외항 500m 지점 긴급 출동할 것. 출동. 갑자기 출동을 알리는 명령이 떨어졌다. 익수자 구조 요청이다. 찬 바다에선 단 몇십 분을 견디기가 힘든 법. 빨리 구조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김영욱 씨의 마음이 더욱 바쁘고 조급해진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이라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다. 자, 여기는 브라보. 전방 200m 지점 익수자 발견. 구조에 당하겠습. 경비대원들의 움직임이 보다 다급해졌다. 끌어올려. 네, 끌어올려. 알파 여기 브라보. 알파. 아, 이수자 단정으로 올리고 있어. 다행스럽게 구조자는 안전하게 구조됐다. 사방에 인적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서 익수자가 느꼈을 공포는 상당했을 터. 구조를 당하니도 구조를 하니도 모두가 한숨을 돌리는 순간이다. 빨리 갑시다. 운영이라 저 우리 푼 저 서부시에 있는 벨타적 수역이 선포되고 중국 일본과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해양 경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에 따라 해경의 조직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신형 컴퓨터는 현안 문제점으로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과도수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경찰이 이제 활동하는 그 경비핵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한정된 세력으로 그 경비핵을 지켜서 우리나라의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로 이제 반쯤 육상과는 달리 바다에서는 해양 경찰이 모든 경찰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무가 막중한 김영욱 씨다. 그의 행동은 잠시의 흐트러짐도 발견되지 않는다. 네. 김영욱 씨는 어떤 분이세요? 아, 저희 통신장님은 저기 외모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등치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보입니다. 등치대로 이제 말씀도 되게 재밌게 잘하시고 되게 인상이 되게 좋아요. 여경들에게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선친처럼 잘 챙겨주시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선배나 후배한테 잘 대하고 또 통신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직분에 맞는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로 웬일이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지나는 길에. 아, 한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후배가 김영욱 씨를 찾아왔다. 지금은 바다를 떠나 무선국 통신사로 일하는 후배의 방문에 김영욱 씨는 한없이 반갑고 고마워하는데 이들 둘 사이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그대로 제가 부두 오부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같은 제주도 살면서도 여기를 처음 와봤다니 참. 깊은 바다는 사나이들의 우정과 닮아있다. 역시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벗삼아 살아왔던 후배는 바닷사람이 바다를 지키는 일이 도리어 더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김영욱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을 알게 되셨는지. 예, 제가 1988년도에 해양경찰에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제주에 발령을 받았을 때 와보니까 선배님 계셨죠. 고등학교 다니는 당시에는 얼굴은 알아도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해양경찰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내면서 이제 친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선배님이라서 그런 말보다는 참 멋진 남자. 예,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으신 분이죠. 김영욱 씨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아니요, 업무이자 그러니까 취미가 있다. 배 선수 쪽으로도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배 훌샷도 잡아주고 이 부두 정경도 한 번씩 잡아주고. 자, 방송통신대학에서 미디어 영상학을 전공 중인 그는 경비 함대가 정박돼 있는 보통 날엔 사진 촬영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사진 찍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취미로 사진과 비디오를 좋아했지만은 이 해양경찰 생활하면서 그 취미 생활을 활용해서 각종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촬영도 하고 내지는 이런 바다 선박들 각종 종류별로 그 실시간 상황마다 그걸 촬영해 놓으려 해서 나중에 소중한 자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아직까지는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꼭 소중한 자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해경 일을 하는 동안 바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의 카메라에 담겼고 때론 귀중한 자료로도 사용되곤 했다. 그는 그의 애정과 노력이 담긴 사진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양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진 현상소를 찾는 것 또한 일과의 부분이 됐다. 사건들을 찍은 사진이나 또는 여유가 닿을 때마다 제주도 곳곳의 풍경들을 담아낸 사진들을 현상하기 위해서다. 뭐 직업이 해양경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다에 대한 사진이 이제 주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뭐 한라산 사진도 뭐 한라산에 항공 촬영한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그 바다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뽑아서 보십시오. 김영욱 씨는 사진에서만큼은 유난히 까다롭고 신경을 많이 쓴다. 그가 찍은 바다 사진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다. 김영욱 씨의 사진엔 유난히 바다 사진이 많다. 평생업이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니 바다가 지겨울 법도 한데 그는 뭐 하나 새로울 것도 없는 바다에도 다양한 표정이 있다고 했다. 지금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지금? 아, 이 사진을 하면은 성산 일출봉이라고 이제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일출봉 앞에 있는 우도, 요즘 최고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로 바다 소재를 많이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생활한 곳이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바다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이 바다를 상대로 해서 사진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바다를 저는 항상 옆에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를 사랑하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날 밤 빡빡한 해경 근무에 사진 작업까지 바쁜 남편 때문에 가족이 함께 밥상을 마주하는 일은 소박한 일상인데도 결코 쉽지가 않다. 오붓하게 식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도 김영욱 씨에겐 큰 행복인데도 말이다. 오랜만에 찍게 그랬네. 몇 시에 맞춰? 때론 위험천만하고 거친 바다보다 단란한 가정생활에서 삶의 기쁨을 찾고 싶으며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김영욱 씨. 해양경찰 남편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보다도 어릴 때 애들이 많이 잡음을 많이 느껴요. 그냥 아빠 해양경찰이라고 꼬마는 벌써 자기 해양경찰 된다고 하거든요. 아빠 없을 때는 좀 집을 많이 비워서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면 또 더 반갑고 친한 기분 갖고 그래요. 다음 날 지금 우리가 경비 함대에서 통신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후배 해경에게 통신장비 설명을 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이 옆에 지금 인근 선박이나 우리 해양경찰 같은 곳에 이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조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 무전을 할 때 상호 호출하는 주파수입니다. 출력이 아주 낮게도 발사가 가능하니까. 통신장비는 중국 어선이 경제 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했을 때나 우리 어선들이 구조 요청을 해올 때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며 보다 특별한 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그는 바쁜 시간 중에서도 짬을 내어 방송대 공부를 한다. 그의 직업인 해양경찰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디어 영상학이 그의 전공. 하지만 영상학 또한 경찰 일의 연장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다. 미디어 영상학과 지원하시는 동기가 있어요? 예, 제가 미디어 영상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는 제가 지금은 이제 함정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이 함정 근무하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공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자도 상대하고 언론사를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제가 알아야만이 또 그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이제 사진하고 비디오를 이제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저한테 맞는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대 학생들이 그러하듯 김영욱 씨에게도 본업과 공부의 병행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함정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 함정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몇백 마일씩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모든 게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방송대학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는 김영욱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난다. 제주 바다와 제주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다 산하의 김영욱 씨의 임무일 터. 지금까지 제가 이 해양경찰을 생활하면서 항상 해양경찰에서 저를 필요로 하길 바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도 이 해양경찰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이 바다 가족들이 우리 해양경찰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